다섯 명의 산소 같은 아이돌 빛나는 샤이니가 정규 1집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더 컨템퍼러리해진 샤이니를 뮤직비디오와 작게 촬영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Mnet YD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새로운 앨범의 새로운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죠. 가장 먼저 불꽃 카리스마 민호군, 실전 촬영에 앞서 꼼꼼히 리허설을 해보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연기는 아니고요, 잠깐 표정 연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직 미숙한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민호군, 표정 연기도 연기의 한 장르라는 거 모르셨나요? 과거 모델로 무대에 선 경험을 한껏 살려 모델 저리 가라 하는 강한 포스를 내뿜어 보는데요. 저 눈빛 좀 보세요. 왜 민호군을 불꽃 카리스마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죠? 이번에 샤이니의 만능 열쇠 키군의 촬영입니다. 주황색 자켓으로도 의상도 한층 컨템퍼러리함을 부각시켰는데요. 이렇게 형들이 멋지게 뮤직비디오를 촬영 중인 이 시각, 막둥이 태민군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 지금 제가 걷는 장면을 찍는데요. 네, 정말 진지하고 멋있게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막둥이 태민군의 촬영인데 어떻게 기대가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고수해온 바가지 머리에서 헤어스타일 역시 샤프한 남자의 스타일로 변신했는데요. 하지만 팀의 엄마, 키군은 이런 막내가 어딜 가나 걱정인가 봅니다. 제가 먼저 찍어서 태민이한테 조금 알려줬거든요. 너무 그대로 잘 따라하네요. 그죠, 태민 씨? 태민 씨? 아, 네, 그렇다는. 지금 바쁘셔서 저 대답하신 거죠? 블링블링 종현군은 빛나는 금빛 의상을 멋지게 차려입고 숨겨진 남성미를 발산했는데요. 카리스마 있는 종현군의 모습에 막내 태민군 역시 반한 듯합니다. 아, 정말 잘했어요. 이게 어떤 면이 그렇게 잘해 보이셨어요? 아, 표정 이렇게 연출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난 립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리더 온유군은 뭔가 고뇌에 빠진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 촬영하는 장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정말 슬픔에 젖어있는 한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슬픔에 젖어있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늘 얼굴에 미소 가득하던 미소천사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비련의 남자로 변신한 온유군. 조금은 어색하진 하지만 이런 모습조차 제 눈엔 마냥 귀엽게만 보이는데요. 네, 저희 새 앨범 타이틀곡 산소 같은 너는요, 60~70년대 마이클 잭슨 선배님의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곡이고요. 가사도 정말 독특하고요. 저희 샤이니만의 정말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이전 앨범 누난 너무 예뻐해서 귀여운 10대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이번에 남동생 이미지를 깨고 남성미 물씬 풍기는 모습을 보여준 예정이라는 샤이니. 산소 같은 너의 세련된 안무는 벌써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보이고 있죠. 네, 이번에 산소 같은 너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안무들이 많은데요. 네, 기도춤을 해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는 동작과 맞아요. 벽을 짚는다고 이렇게 네. 짚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중에서 손을 짚는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자를 사용하는 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의자를 사용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퍼포먼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쇼트트랙 춤, 퐁당춤에 이어 또 한 번의 유행 예감입니다. 샤이니 퍼테스, 잠시 맛보기로 만나볼까요? 안무 중에서 본인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 딸. 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네, 수고하세요. 본인의 안무는 굉장히 히트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딱 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진짜 멋있어요. 네. 멋있... 언니 형이 진짜 멋있게 소화했어요. 잠깐 연습하러 갔다 왔어요. 아. 멋있긴 한데 멋있다고요, 온유 씨. 아,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온유군의 신발 닦기 춤. 이쯤에서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힘을 쏟고 있어요, 저희는. 찍을 수 있어요.
무대만 오르면 에너지가 자해져처럼 자다가도 벌떡 힘이 솟아난다는 샤이니. 다시 한번 샤이니의 돌풍은 예고하며 첫 번째 정규 앨범 뮤직비디오의 모든 촬영도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아, 드디어 기나긴 뮤직비디오 촬영 끝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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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저희 샤이니의 바로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네, 정규 네. 1집. 정규 앨범 1집 산소 같은 너의 자켓 촬영 현장인데요. 예. 자켓 촬영에서는 기존 풋풋하고 귀여운 샤이니의 이미지를 벗고 한층 신비스럽고 성숙해진 샤이니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실수없이 터지는 플래시 세례, 미더 온유군을 장난기 어린 연기에 돌입해봅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이번? 플래시가 터져서 어지러워지래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귀여운 연하남들에게도 이런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니 마냥 놀라울 따름인데요. 촬영에 임하는 자세 역시 데뷔 초와 비교해 너무나 능숙해진 모습입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한 촬영이어서 편했던 것 같고요. 우리 멤버들끼리 얘기하거나 평소에 있을 때처럼 그냥 있었는데 잘 지킨 것 같아요. 사진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다섯 명의 산소같이 맑은 매력을 지닌 샤이니 멤버들. 새로운 음악, 패션, 춤으로 다시 한번 팬들을 열광시킬 각오를 다짐했는데요. 이번에는 저번보다 좀 더 익숙해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두 번째라서 그런지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새로운 머리를 해봤는데요. 네.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요즘에 너무 재밌게 활동하고 있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건강해요, 정말.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새롭게 바뀐 헤어스타일, 의사 컨셉뿐만 아니라 더욱 탄탄해진 샤이니의 음악성을 주목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던 샤이니. 벌써부터 그 반응이 뜨겁습니다. 2008년 하반기 샤이니의 계속되는 인기 질주는 당분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샤이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컨템포러리 밴드 빛나는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이니의 정규 1집 앨범 산소 같은 너. 산소 같은 매력으로 팬들의 눈과 귀를 다시 한번 즐겁게 해주기 바라며 대박나세요.